이번 주제는 현기차 국내 및 SUV 판매 실적입니다. 우선 국내 자동차 기업별 매출 요약을 보시죠. 기아는 26조 원으로 2위, 현대차는 31조 원으로 1위에 오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기업별 국내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국내 자동차의 제조, 판매, 리스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동차 브랜드가 아닌 국내 법인별 매출 비교 자료입니다. 2000년, 현대, 기아, 쌍용, 르노 순으로 순위에 오릅니다. 2012년, 2013년 2년간 기아가 현대차를 제치고 1위에 오릅니다. 현기차는 1, 2위를 공고히 하며 독보적인 국내 점유율을 유지합니다. 반면 쌍용차는 2021년까지 매출 하락 후 소폭 반등하며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는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15% 하락합니다. 마지막으로 SUV 모델별 월간 판매 대수를 시간순으로 보시죠. 기아의 소렌토가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합니다. 2021년 8월, 스포티지가 1위에 오릅니다. 르노코리아의 QM6와 XM3가 상위권에서 선전을 합니다. 2022년 9월 KG 모빌리티의 토레스가 2위까지 오릅니다. 기아의 소렌토, 스포티지, 셀토스 3총사가 압도적인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2023년 10월, 디 올 뉴 산타페가 2위까지 치고 오릅니다. 반면, 쇠보레의 트렉스 크로스오버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2024년 현재, 현기차는 국내 SUV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킵니다.